다음 소개해드릴 시책은 안덕년의 좋은 이웃과 함께하는 안덕사랑의 집 프로젝트 시책입니다. 서귀포시 안덕년은 취약계층 중에 80%가 무주택자로 그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들은 주거비용이 저렴한 임대주택 입주 욕구가 높지만 안덕년에는 공공임대주택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또 농촌지역 특성상 빈집이나 폐가가 많아 마을 주민들은 안전사고 등을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안덕년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관협업을 통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무료임대 주택을 제공, 주거복지 문제를 완화하고자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덕년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단체 등 13개의 기관단체와 협업으로 관내 방치된 빈집을 수리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어려운 주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와 주민들이 모아주신 희망나눔 캠페인 후원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결과를 보면 2018년 서광동리 1호집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4개소의 사랑의 집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시민중심 행복도시, 새희망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민중심의 민생시책 발굴 추진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